어, 진 녀석들. 자, 채 라이브. 아야. 다음 하늘씨 하늘씨 그리고 마찬가지로 가족 연결
저희가 이제 또 시청자분들 이제 못다한 얘기도 많이 하면서 좋은 얘기도 많이 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힐링하다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하대 씨 운동은 어떻게 했어요? 운동은 헬스장 그 아파트 상가에서 난간에 매달려가지고 난간에서 이렇게 커버리가 실력적이어서 네 그래서 사람들이 어, 좀 뭐지? 아니 집에 와가지고 짐 푸는데 더 커진 느낌이 든 거야. 그래서 이제 제가 내려가서 또 운동했나 했는데 아 그 운동에 요새 빠져가지고 네 그 네, 그리고 네 아 저도 뭐 가족들과 이번에는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아버지와 함께 술 한잔 기울이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고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 정말 좋았어요. 근데 제가 친구들을 만났는데 친구들이 마냥 20살이 아니더라고. 이제는 직장도 찾은 20살 중반대로 그렇죠. 백결씨가 이제 23인가 4시죠? 그렇죠. 전 4시죠. 아 대표님이 또 뭐가 23이라고 네. 97년생인데 속여서 23이죠. 만으로 얘기하면 22살인데 아 저희 대표님 만으로 얘기하는 게 좋아하셔가지고 네. 우리 그래도 마음만은 10대예요. 그렇죠. 그래 나 고등학생이 하나 있고 좋아 뭐, 아니야. 그럼 좀 대체. 왜 그렇게 쳐다보냐. 다음 할찬 씨. 네 할찬 씨. 네 저도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살이 좀 많이 쪘었어요. 한 3kg인가 더 쪄가지고. 제가 원래 7kg 쪘잖아요. 와. 10kg가 좀 쪘었던 거. 10kg가 쪘어. 그래서 네. 와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헬스장에 갔어요 제가. 헬스장 가서 한 3일 운동해서 4kg를 뺐어요. 오. 빼고 이제 아 이제 뺐으니까 그만 해야지. 그래서 그만하고 또 이제 엄마와 또 저도 또 술 한잔 하면서 시간 보내면서 좋았겠다. 강원도는 아주 청정 지역이죠. 네. 그래서 강원도에서 좀 오래 있고 싶었는데 네. 와야죠. 잘 오셨습니다. 공부는 하셔야 돼. 잘 오셨습니다. 깔끔한 마무리. 또 늦을 뻔하죠. 그다음 제이 씨는 저 놓쳤죠. 트위터에 근데 이거 누가 찍어 주신다? 나 그 태행인 줄 알았는데 뭐가? 나도 처음인데 저긴 줄 알았어. 아 영찬이 탈탄이야? 영찬이 네. 아 트위터에 기차 탈 것 같다 얘기더라고. 기차 드실 뭐 지가 탈 뻔했다고 이렇게 가는 부분을 이렇게 찍어서 올린 게 있더라고. 난 기차 안 타도 돼. 아 나는 아 그거는 제 친구가 가슴이 대웅이 찍어서 찍어준 것 같아. 아 그 뒷모습이라가지고 나는 뭔가 뛰는 게 형 같길래. 야 내가 뛰는 게 야 얘 아이언댄스 2등 했는데 나 뛰는 건 좋은 거 아니야? 아니 캐리어 능이라고 말해주네. 무겁게 뛰더라고. 아 그래도 그이라고 좀 그 이름으로 막 찍는다 했잖아. 어. 그런 것 때문에 그냥 다른 사람이 찍어준 거라서 나 형이 그러거든. 전화 아니야? 달리기 폼이 좋아 보였다는 얘기인 거겠죠? 그렇죠. 형님, 네. 아 맞나? 아, 저는 아니고요. 네, 제이 씨. 저도 휴가 기간에 이제 가족들이랑 보내는 시간이 많았는데 그 이번에는 좀 달랐던 게 이제 제 친형이 결혼하잖아요. 와. 신형이 4월달에 결혼하는데 이제 형수님이랑 좀 같이 좋은 시간 보내고. 예전에 조금 어색했던 거 이번에 좀 많이 풀어져가지고 더 재밌게 보낸 것 같습니다. 와우. 그리고 친구들도 만나고 그랬어요. 아 잘했어요. 뭐 끝이에요? 네. 저 근데 진짜 이번에 좀 많이 못 봐가지고 살 좀 애들이 붙었다고 해가지고 기분이 좀 좋습니다. 근데 제이 씨 보면 없어요. 뭐가 있어요? 얼굴이 없어요. 얼굴은 있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얼굴 나의 얼굴까지 할게. 결혼 축하드린다고. 와 저희가 축가 불러드려 라스트맨. 와 축하 아이고. 그래서 전혀 가사 내용 형수님이라고 해야 되나? 가사 내용 형수님. 그 형수님 마지막 남자가 되거든요. 그렇지. 그 가사 마지막 되어줄 마지막 숨막히게. 하얀의 표정 안 좋아. 제이 형 지금 하고 사기 되고 있거든. 아니 제가 그 형수님한테 그 한 번 장난을 쳤어요. 뭐라고? 축가 뭐 어떤 거 볼까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헤어졌어요. 아, 그녀를 뺏겠습니다. 당황. 아 너무 싫어.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아니죠.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그 조금 어색했던 게 많이 풀렸어요. 아 어색한 사연이구나.
번 못 뵙었기 때문에 저는 많이 대화해 본 적이 없었죠. 네, 그래가지고 네, 이번에 좀 친해져서 다행이다. 그럼 가족 되실 또 형수님이시네요. 어디가 나오는데? 우리 씨는? 저는 일단 가족들이랑 여행도 갔다 오고 와 안동 갔다 왔어요. 와. 그리고 민경도 갔다 오고. 아 그래? 찜닭집을 물어본 거야. 저희가 안동에 스케줄 갔었을 때 안동 찜닭 먹었었는데 가족이랑 같이 데리고 그래서 거의 갔어요? 네 찾아서 갔어요. 위치는 알잖아. 이름 뭐야? 이름이 원조 무슨 찜닭 50년인가 같은데 이름 잘 기억이 안 나. 이름 기억 안 나. 위치가 기억이 나더라고. 우리 다 똑같은 거지로 거기 그대로 왔어. 근데 우리 사인했었잖아. 맞아. 혹시 우리 사인해주고 다 했는데 안 붙여주셨더라. 다른 분들 아니야 위치가 다른 있던데 어디 있었을지. 근데 상황이 해주려고 그러고 지금 더 열심히 해야겠다 싶더라고. 사실 우리 그 자주 가는 방탈출 카페에도 저희 사인이 있었는데 사라졌어. 어쩔 수가 없어. 그래 뭐 국내 활동 더 열심히 해야지. 대표님 파이팅. 뭐지? 갑자기 사연 같아. 저기가 굉장히 깔끔하고 가족들이랑 여행 갔다가 보고 싶었던 사람들 다 보고. 왜 나 안 봤어요? 별로 안 보고 싶었겠지. 야 니는 가서 보잖아. 니 안 왔잖아. 나 다운이 부산 왔고 나 바로 왔어. 나 누구한테 얘기해? 아 그래 다운이가 다운이가 키가 보기 보려고 네. 부산까지 내려와가지고 그게 사실 근데 다운이가 저 때문에 온 것도 있지만 그 구포라고 그 저희 집이랑 되게 가까운 데가 있어요. 그때 내려오는 겸 이제 저도 이제 같이 아니면 그냥 그 같이 집 잘 꼬시 필요해가지고 그냥 같이 간 거라고 저한테 얘기하는 거야. 아니요 저 구포에 삼촌 진짜? 카룰라. 아무튼 그래가지고 다원이 데리고 그 저희 집 둥둥이가 좀 고생을 많이 했는데 저기 태경대 갔다가 광안리 갔다가 와 여래저래 막 저기 기장도 갔다가 그래서 데리고 잘했네. 네, 제가 막 이래저래 많이 데리고 다녔어요. 저도 재밌는 휴가였어요. 또 소중한 사람도 만나고 좋네요. 광우씨 저는 뽀뽀했어요? 네? 예? 뽀뽀했어요? 나랑 태종대에서 분위기 좀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기장에서 뽀뽀 말고 브이라이브 아 뭐 거기서 뽀뽀 해보셨나 봐요? 와 우후 오 이렇게 저 큰일 났어요! 야 왜 침을 뱉냐? 아 큰일 났어요! 그 자식이 할게 마스크 쓰고 있네. 야 큰일 났어요! 야 근데 그거 더 불러봐. 누가 컸어 이거 풀로 안 봐. 길잖아. 나 왜 갑자기? 이거. 요새 다운이는 어떻게 보냈어요? 저는 부산 갔다가 또 친구들이랑 또 다른 데 갔다가 또 저는 계속 그냥 이번에는 계속 집에만 있어. 어때 안 나와? 치킨 시켜 먹고. 친구들은 안 만났어요? 친구들 한 번 만났어요. 휴가 내로 휴가 끝나기 하루 전. 다은 씨 얘기 들어보니까 중간에 배탈이 나가지고 며칠 묵었다는 체했다고 급체 친구들이랑 놀러 와서 저녁에 삼겹살을 먹었는데 그때 삼겹살을 먹고 급체해가지고 그 이후로 고기를 지금 못 먹었어요. 근데 진짜 멤버들 중에서 다은이가 제일 가급적으로 자주 체하는 것 같아. 체? 근데 일단 많이 먹잖아. 천천히 먹어. 아 그렇게 하는데 천천히 많이 먹어. 다은을 한번 하면 항상 물 먹고도 체하는데 되게 좀 있어. 잘 체 체질이 그래서 설날 당일날 떡국도 못 먹고 와요. 아 근데 나도 떡국은 안 먹었어. 많이 먹고 싶어. 아니 라면에 떡국도 넣긴 했어. 아 그럼 된거죠. 맛있죠. 그래서 맛있게 잘 먹었어. 또 다른 건 안 했어요? 저는 이번에는 그냥 계속 집에만 있었어요. 근데 집이 최고. 막 도도현 씨도 덧썰이 많잖아요. 아 이거가 되게 저도 뭐 어디 다른 지역 안 가고 그냥 가족들이랑만 집에만 있었는데 그날 부모님께서 일 나가시고 저 혼자 집에 있는 거예요. 너무 심심해가지고 드라이브나 한번 가자 하고 갔어. 그래서 혼자 집 밖으로 한 시간 정도 갔거든. 근데 한 시간 정도 가면은 그 집 뒤에 스키장이 폐장한 데가 있어. 한 시간 정도 가면은 그 가는데 물씬이었었더라고. 어. 그
그 뒤에 가니까 눈이 막히는데 눈 구경하려고 올라갔다가 눈이 너무 많아서 아 이러면 큰일 난다 내려가야지 했는데 그때 돌리는 순간 차가 빠진 거예요. 아 눈덩이에 어 그 사건이가 그때 빠졌을 때 하늘이 있어 바로 데드리프트 차 나온 아니지 나를 잡은 아니야 여기 이제 눈을 이렇게 팔라 눈을 팔라면은 삽이 필요한데 준이 형이랑 내가 이제 턱으로 이렇게 가서 눈을 좀 맞아 영준이 커가 가면 집 충분해 니 것까지 밖에 있는 곳에 영준이가 야 동인이한테 전화하지 거기다 보기 갖고 맞춰서 이제 눈 많이 팔린데 짜증 아무튼 보험 불러가지고 다치지 않았어. 엄청 맞나? 그래 그 사진 보고 놀래가지고 나도. 맞아 눈 엄청 맞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이번에 눈을 제가 못 봐가지고. 아 진짜 근데 사진 한번 보여줬는데 진짜 왜 눈 엄청 많이 왔어? 눈 엄청. 근데 거기만 많이 왔다. 아 회장 비하고 회장은 혹시 눈 그거 안 들리지? 그냥 눈이 많이 본 건가? 회장 했는데 틀 그 틀리지 않는 줄 알았지. 아 그냥 거기만 많았다고 하니까 천하. 다들 그때 떡국 다들 드셨어요? 네. 경치면서 한번 나 맛도 먹었어. 저희 떡국 다 먹었다고 하네요. 아 물어보셔가지고 떡국 먹었습니다. 아, 네. 한 살씩 더 먹었습니다. 아 커피. 아 안 돼요 이거 이름 나와. 어 내가 적었는데. 아 적었어? 어 무슨? 뭐. 레스기리 커피예요. 아 이게 광고 나오면 안 되고. 아니 근데 비레브 괜찮아 레스비입니다 롯데가 아 그거는 안 돼 레스비 광고주 여러분들 기다리겠습니다 말도 안 해 5칼로리래 5칼로리 다들 몇 그릇씩 드셨어요? 네? 몇 그릇씩 드셨어? 난 넣고 난 두 그릇 난 한 그릇 나도 한 그릇 다들 뭐 한 그릇씩 먹었다고 하네 다른 게 집 반찬이랑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맞아. 그냥 한 그릇 카페도 나오고 너무 많아가지고 돈 많이 먹었어요 저는 휴가 당일날 강원도 가고 아, 근데 가서 이제 집밥을 활찬이 형 어머니께서 이제 집밥을 해주셔가지고 진짜 맛있어요. 형도 활찬 집에서 산 거죠? 그렇죠. 뭐 하세요? 네? 아까 제 이상해. 저희 뭐? 축하해. 아 진짜? 아 왜 그래? 가난하게 둘 간다 집밥 먹고 나한테 얘기 안 들어. 그래. 아 우리 근데 가서 볼링도 쳤다며? 어 우리 집에 가기 전에. 그 원주라는 데가 있어요. 원주에 가서 네. 볼링 치고 우리 지금 오락실 치하고 막 아, 오락실이 있어. 어. 그리고 또 뭐였지? 당구도 쳤어. 당구 쳤어. 근데 다리 괜찮아? 어 지금. 아니 이게 그 다리로 차는 그 펀치 기계가 있잖아. 펀치랑 뭔가 다리로 차는 그 기계가 있는데 그걸 활차게 쳤어요. 그리고 심지어 세 번을 된 거야. 그러고 힘난 거야. 볼링 거. 그래서 찼는데. 그리고 이제 집 가려고 이제 가고 있는데 자리가 너무 아프대. 진짜로. 진짜. 스웩이네. 원주의 스웩을 접하고. 근데 진짜 재밌었죠. 또 집밥 먹기 전에 붕어빵. 아 붕어빵. 붕어빵이 그렇게 파는. 그냥 포장마차에서 파는 붕어빵 먹고 집밥이 난 진짜 맛있어. 나는 이제 내가 좋아하는. 회찬이 형님 요리 진짜 잘해. 진짜로. 한 번씩 먹어. 아 근데 사진을 보내줬잖아요. 막 먹는. 우리 단톡에. 와 근데 진짜 너무 맛. 진짜 상다리 부러지게 차를 줬는데 아유 차이 없어서 어떡하니 이러면서. 아니 진짜 부러졌어. 와. 아, 상다리 부러져가지고 내가 발을 대고 있었다 이거. 형 몰랐지. 야 여기 경인이 부르지. 사진이. 경인이 우리가. 경인이가 또 왜 부러졌지. 오늘 사진이 있어. 오늘 사진 못 봤어. 형은 해보자. 그 네 반. 아니 근데 중요한 거는 휴가 가잖아. 둘이 사라져. 어 맞아. 동인이랑 하늘이 진짜. 어, 연락이 진짜. 연락이 안 돼. 연락이 없는 거 사. 또 하늘이 심지어 연락 왔어. 대표님 톡 갔잖아. 맞아 맞아. 또 하늘이 연락이 돼. 전화해가지고 하늘이 어머니 번호 좀 보내봐라 이래가지고 아예 알겠습니다. 아 진짜로? 그때 그 급하게 또 보내드려야 될 게 있어. 아, 다 질문 답사. 잠시 안 받고. 에이, 제전도 두 번이나 받았어. 제전 두 번이나 받았어.
야! 아니 나한테도 안 받겠다. 이번에 동인이는 그래도 단톡에 카톡 하나 정도 보냈어. 하나? 그래. 하나. 근데 진짜 하도 노력하는 나 진짜 그래. 하나도 안 보내. 근데 진현이 형 나한테 겐톡했다. 오. 진짜 너무하다. 갑자기 와가지고. 아 겐톡 본 사람 솔직히 없어. 저는 전화 두 번 하고 무제동 찍혀 있는데 그 다음에 수상할 때 나. 나 겐톡 봤는데 내용이 뭐냐면은 예전에 그 사람들이 내려가다 캐리어 파켓 터진 적 있잖아. 아 그거 봤는데 이번에 야 나 진짜 운명이다 이러면서 종이가 막 챙겨 다 터져가지고 야 나 진짜 난 뭐 고향 갈 때마다 이러네 아 이번에도? 아 이번에 아 종이가 막 이번에 종이가 막 이제 편지나 뭐 이런 거 다 이렇게 아 근데 숙소에 있는 거 다 꽉 찼잖아. 그래서 좀 빼간다고 이렇게 챙겨간 거야. 근데 이제 터진 그대로 이렇게 보내가지고 난 뭐 운명인가 이렇게 보낸 거지. 나는 있는 대로 그냥 키키키만 보내고 그렇게 했는데 또 그거 이렇게 들고 간 거지. 아 진짜 왜 동현이는 뭐라고 왔어? 갑자기 이렇게 갑자기 좋아하세요. 솔직하게 그때 술 마셨나? 아침 나 아침이었어. 아침에 갑자기 카톡 하기 싫어. 아침부터 그래 마셨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엄마 갑자기 민기 얘기를 하는 거야. 아 그냥 유독 그냥 민기 얘기를 하길래 그래서 민기 친구 있나 해서 그냥 그때 연락. 홀로로로. 야 내 무슨 일이야? 홀로로. 아니 무슨 일이냐 걱정돼서 카톡하면 보통 이름 부르자. 홀로로도 왜 불러? 그냥 뭐 민기 뭐해 뭐 하냐 자 뭐 이런 거였는데 홀로로. 알아서 듣는 형처럼. 약간 어사. 아 어사였긴 했지. 아 사실 근데 그치. 우리가 풀어줬잖아. 맞아. 우리가 그 진짜 심지어 뽑은 사람이 둘이야. 왜 이뻐서 누나. 맙소사. 맙소사. 아 진짜 하늘이 형이 연락이 진짜 안 돼. 뭐라고 하지? 연락이 안 돼. 맞아. 아령 한번 넘겨야 돼. 핸드폰을 보겠냐. 아 그치. 아령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한 달에 유폰으로 브이라이브 보고 있어요. 예뻐요. 자꾸 진동은 다 안 돼. 어떻게 한 번 보고 진동 아 진짜? 아 그거 봤을 거예요. 그 8시 하는 거 있잖아요. 아 그거? 까지도 하나? 왜 그거 중요한 건데? 8시야? 야 13분 남았어. 내가 8시 한 대? 아 오늘 8시 한 대? 아 3번 왔어. 아 킬링이랑 케이스 서울에 시킨 줄 알았는데 누나가 저 있는 동안 부산에 오는 줄 알고 부산으로 시켰어. 형, 부산에 있어. 형 무음으로 해놨어. 아 어, 잘했다. 수록과 술을 마시지 말래. 제가 그건 동인이 보고 살지 말라 소리인데. 제가 그렇게 그 재미를 위해서 그렇게 장난치고로 얘기를 하지만 진짜 많이 먹어. 아닙니다 여러분. 네 무슨 뭐 셋이 얘기하세요. 아까 콘서트 얘기하려는 거였죠. 네, 그 저희가 이제 일주일 뒤에 저희가 또 어딜 가나요? 푸에르토리코를 갑니다. 아, 네. 푸에르토리코! 푸에르토리코! 또 산토미니코. 그렇죠. 도미니카 공항. 그렇죠, 그렇죠. 네. 저희가 그래서 휴가 갔다 와서 그 다음날 이게 오늘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나와서 이제 마저 연습 계속 하고 밥 먹고 이렇게 드립을 켰는데 저희가 이제 해외에 가잖아요 여러분들. 네. 근데 이제 그 여러분들께서 많이 걱정하시니까 어떤 그 지금 마스크 쓰고 있는 거라. 아. 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네, 진짜 조심해야 돼요. 건강 잘 챙길 테니까 맛있고 네. 할 테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번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좀 특별한 게 있나요 정희 씨? 어 사실 왜 없어? 나 있잖아. 근데 특별한 게 있나요? 뭐 눈을 왜 이렇게 초롱초롱하게. 아, 이거. 이거 특별한 게 있죠. 저희가 또 동인 씨랑 백태 씨의 또 유니 무대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고. 있다죠?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있어요. 없는 것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스페셜 무대들도 준비를 했고. 어, 우선 저희 멋진 녀석들의 노래를 전부 다 들을 수 있는 우와 또 그거 그냥 멜론에서 보면 되잖아요. 아니 무대를 보는 거랑 멜론으로 보는 거랑 유튜브에서 보면 되잖아요. 아니 유튜브랑 직접 보는 거랑 커밍 투 멜론. 아니 그러면 콘서트에 콘서트 콘서트 왜 가? 콘서트에서 유튜브 틀어주자. 와 먹을까요 못 먹을까요 이런 거 같이 친구들. We wish you a great performance. 그리고 또 커버곡들도 준비를 했으니까 많이 많이 놀러 와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어. 그리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막 해외 스케줄이 이제 좀 많이 잡혔잖아요. 잡혔는데 그 중간중간 이제 한국에 계시는 외신분들이 이제 또 저희를 보고 싶어 하니까 저희가 건의를 해서 팬미팅 같은 것도 열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네. 그 그러려면 저희도 저희지만 그레이스 분들이 그렇게 글 많이 올려줘요. 아시죠?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죠? 우리 함께 만들어요. 네. 우리 함께 가는 그런 사이잖아요. 같이 해야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되니까. 그리고 이게 스포 이게 스포라면 스포인데 이게 저희가 날짜는 말씀 안 드릴 건데요. 뭐 약올리는 거야? 말씀은 안 드릴 건데요. 날짜는 말씀은 안 드릴 건데 저희가 이제 그 해외 스케줄 병행하면서 이제 새로운 앨범도 준비를 한다고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규로 나오는지 뭐 싱글로 나오는지 미니로 나오는지는 모르지만 네 그거는 안 돼요 말하면. 그렇지. 그렇지. 제가 그것도 그게...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네. 보고 싶으면 저희가 팬미팅을 열고 싶어요. 누가고요? 제이 형수 빠신 거 없어요? 팬미팅 열고 싶어요. 소주야? 팬미팅 열고 싶어요. 중간 중간에 이제 여러분들이랑 또 추억 하나 만들고 해야 되니까 그건 진짜 저희 멤버들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운해하지 말기. 네. 그리고 저희가 뭐 바로 앞에 남미 콘서트가 있지만 또 여러 또 다른 나라도 가잖아요. 유럽도 가고 그렇죠. 일본도 가고 여러 가지 스케줄이 있는데 이게 다 그레이스 분들이 응원을 많이 해주셔서 장난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드리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아, 그레이스 분이 말이 들렸을까요? 아 지금 안 들렸나요? 너무 작았나? 네. 너무 크게. 나도 안 들렸어요. 네. 무슨 이 모든 스케줄들이 그레이스 분들 덕분이라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루하지 않게 지루하지 않게 저희가 SNS도 많이 하고 이제 유튜브로도 많이 브이로그나 이런 거 네. 많이 올릴 예정이니까 유튜브 채널도 많이 많이 봐주세요. 알겠죠? 네. 네. 저희 유튜브 채널 이름 뭐죠, 동희 씨? 모르나요? 그레이트 가이드 스페이스. 아 맞습니다. 아 바로 쓰세요. 그레이트 가이드 스페이스. 구독자세요? 저요? 구독자. 오. 왜 그랬어? 지금 6만 명인가? 그쵸. 그래? 네 맞죠. 10만이 이제 눈앞에 있답니다. 여러 가지 컨텐츠 많이 올릴 거니까 유튜브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안 그래도 설날에 다 올라오더라고요. 사동아. 맞다. 재밌죠. 나 썸네일 제형이길래 바로 껐는데. 형이 재밌게 하네. 재밌죠? 그냥 봤어요? 아 왜냐면 그게 다운 형이 편집할 때 이번에 좀 고생을 했대. 그러니까 보충을 좀 토로한 게 거의 약간 텐션이 나간 상태가 됐다고. 아, 너무 재밌게 찍기는. 그날이 아마 재밌게 찍기는 했는데 뭔가 스케줄 타이거 하면서 이렇게 연습실 와가지고 뭔가 너한 상황에서 사동화를 찍었던 거. 그때 새벽 엄청 일찍 일어났어. 일찍 일어났어. 그때 스쿨업 찍었지. 아니. 아니? 아마 그 그때 K-O-K-O 그때 그거 갔다고. 아니 그거는 그 전에 찍어서 잘 데이 한 번 더 찍었잖아. 암튼 그 그때가 언제냐면은 아마 그럴 거야. 스쿨업 때 갔다가 여기서 뭐 인사 찍고 스쿨업 때 갔던 거 같아. 맞죠? 하고? 파워포케이는 다른 분이죠. 아 저기 또 다른 사람도 찍었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야 반지라 내가 저번에 브이앱했잖아. 휴가 때 브이앱을 켰는데 그 나는 너희들 다 말했다 팬들이 다 오빠잖아요 사동아 오빠인 거 다 알아 이렇게 막 이러길래 이걸 얘기했어 자기들이 얘기하지 말라 했는데 해가지고 그 얘들이 얘기했어요? 저 언제 얘기했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낚시를 한 거야. 낚시를? 대단하네요. 잘하네? 우리는 절대 얘기하지 않아. 몰라, 나 그러니까. 나 시키는 거 잘 못하겠어. 근데 솔직히 이거 거의
제작비 청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나는 언제 불러줘? 아 근데 기다려요. 그때 타라노 케이크라고 세븐하고 찍으신 분 아니었어요? 말 자체가? 아닌데요? 아 그런가요? 아니 나 꾸준히 그거 하고 있거든? 뭐? PR 하고 있거든 내 PR 안 불러도 자꾸 아 근데 계속 찍고 싶다고 PR 프로틴? 당연히 안 불러주지 아까 전에 뭐야 어디 왔어? 봤어? 안 봤다 딱 봐 안 봤다 이거 이게 방송으로 쉽게 나가는 게 아니에요 네 그쵸 우리 방송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도 있잖아요 팬분들은 미끼를 물어본 것이에요 그렇지 어, 미끼를 던진 거 던졌는데 하영이 그냥 던진 거예요 물어버린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줘 아 근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 이럴 수도 있구나 약간 이런 느낌 그래요 저 그때 우리 앨범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거 우리 잠깐 틀어주는 그거 아, 틀었잖아요 네. 근데 그 파트를 더 나왔다는 거여서 어? 기타로 저는 이제 미리 해가지고 편곡해가지고 이제 막 하려고 하는데 더 나왔다고 왜 안 불러주냐고 해서 더 나왔네 해서 그 안 나온 부 멜로디까지 다 불러줬거든요 보니까 영상 보니까 아 그랬어? 아 맞아 보니까 아까 한참 전에 끊겼는데 정말 거짓말 한 거야 아 수수 아 가지고 그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더 불러줬지 진짜 대단하다니까 어떤 게? 어? 팬분들 아 그쵸 단합력이 장난이 아니야 진짜 아니 서로 연락 안 했을 거 아니야 근데 그대로 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단합력 없어 그 하영이 형 저번에 브이라이브 할 때도 그 이번에 비욘드 나올 때 앨범 수록곡도 그 저희가 이번에 세 곡 곡수도 안 나왔는데 막 곡수도 이제 아직 발표가 안 난 상황인데 그래서 뭐 저희가 다음 앨범을 세 곡 정도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먹으니까 네? 뭔가 이 사람아 아니 그 정도 나이 아니야 아 오케이 오케이 장난인 거 알죠? 알죠? 집에서 네. 울러요 알아요 하영이 진짜 형 같아 형 같아 저 형인데 진짜 형이에요 진짜 누나가 아니에요 솔직히 형도 아니야 이제 삽 아이고 그건 아니고 야 말 조심해 알겠어요 왜 하필 알겠어 아, 동희 오빠 저번에 라면 게임 할 때도 속았다고 어? 라면 게임 아니 라면 게임 아니라 만두 게임 하는데 아, 무슨 이상한 과자를 넣으래 그게 비빔밥이라고 그래서 언니 다른 사람이 눈이 맛있어. 그 그거 있잖아. 그 만두 게임 있잖아. 만들어가지고 뭐 이제 뭐 만들기 만두 속기 이렇게 만들고 아~ 자전 게임 같은 데 들어가서 하는 거 들어가서 막 브이라이브 팬들이랑. 아니 만두 안에 가자면 근데 그게 맞대 해서 게임이니까 그럴 수 있겠다 싶어서 계속 그걸 넣는데 맛이 없다는 거야 계속. 이건 맛있겠지 이러면서 이렇게 다 말리면 돼. 이게 무슨 맛이야 이러면서 채채채 이러는데. 형 근데 전에 브이라이브 어떻게 그렇게 한다? 그 JTBC인 줄. 쟤 갑자기 채널 이름을 같이 보고 있는데 아 사실 브이라이브 키면서 이제 팬들이랑 같이 놀면 재밌으니까 뭔가 게임도 같이 해보려고 하고 막 여러 가지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상 그렇게 좀 힘드네 나 잘하고 있잖아 제가 있잖아 제일 웃겼던 게 그게 켜놓고 말하면 게임하고 있어 아니 100을 아 맞아 아 근데 같이 게임하고 싶어서 배틀그라운드 이렇게 해서 막 했는데 아 잘 되다가 렉이 너무 없는 거여서 그것도 사실 실패했죠 그 게임 아니 시도를 하는 것 자체가 아 그래? 어, 좋은 거야 그래. 뭔가 환경이 좀 더 좋아진다면 네, 좀 더 더 자체적으로 그 라이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파이팅 갑자기 네, 그래서 오늘 네, 브이라이브 킥 이유는 새해 인사, 단체 라이브 한 게 제일 컸고 그리고 네, 콘서트 잡힌 것도 말씀드리고 싶었고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어서 브이라이브 이렇게 키게 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뭔가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벌써부터 좀 설레네요 좀 비행기 시간이 너무 길어서 한 22시간인가 걸리고 네. 아, 나 비행기 타는 좀 힘든가? 나도 비행기 아 비행기 타는 거 재밌는데 재밌는데 너무 뜬 거니까 저는 힘들어요 누가 옆에 안 돼 아 근데 제이 형이 타면 제일 편해 나는 그래서 힘들어 형이 있는 거지 아 근데 제 생각이 뭔지 알아
제이 형이 가서 하면 제이 형은 다리를 이러고 있자 보통. 제이 형은 맞아, 이렇게 가 이렇게 이러고 팔은 제일 영화만 걸려. 그러면 여기 이제 공간이 있으니까 약간 저렇게 편하다 보면 사람이 약간 쫓겨진다. 근데 그게 또 유엔에서 그래. 유엔에서 이게 이렇게 하는 게 편한 것 같아. 아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제가 잘 때쯤 이렇게 쭈그려지잖아요. 수영장 자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비행기 안에서 좌석에 앉았을 때 이게 조금 불편하면은 다리를 올리는 놈이 조금 더 편해. 그리고 아니 무슨 말을 하는지 알 것 같긴 한데 이것도 잠깐이지 장기가 좀 진짜 힘든데. 그건 세무잠을 잘하는 거야. 그건 뭐냐 세무야. 그냥 콩벌레 같이 이렇게 말려 섞어. 맞아. 사람이 콩벌레 이렇게 서 있잖아. 네. 이렇게 돼. 말려 있어. 세무잠이 아니다고. 그리고 애들이 제 옆에 타면은 다리가 애들이 다 길잖아요. 몇 명 빼고. 정화 왜 날 보면서 얘기하는데? 왜 날 보면서 얘기하는데? 당신 진짜 너무 좁아. 좁긴 하지, 좁긴 하지. 영경은 왜 비행기에서 와? 나는 뭐 챙겨오지. 그렇죠. 아, 그러니까 호랭이가 은근히 막 게임기도 있고, 막 영화도 막 보고, 잘 다채로운 TV. 진짜 배를 많이 하는 거야. 그냥 앉아 있으면 영화 3편 금방 가고 그러고 있다가 앉아 있다 보면 갑자기 밥 주고 뭐 좀 살짝 싸우는데 헤이 어 얘야 너희들이 원하네. 비어 너희들 때문에 재밌어. 너희들 때문에 별명 생겼잖아. 쭈구리래. 쭈구리 진짜 제이씨 별명 많잖아. 늙은 테이 쭈구리 늙은 테이 하영컨 농구 맞아. 엄청 무지를 하거든. 새벽까지 항상 연습하고 늦게 잠을 하니까 정말 부지런해. 너무 근데 또 잠은 또 제일 많아. 아. 그래서 많아. 너무 많아. 약간 근데 이번에 좀 사실 걱정이 돼. 하늘씨가 너무 커져가지고 걱정이야. 너무 커졌어. 얘가 너무 커져서 아 스케줄 갈 때 차 타잖아요. 우리 솔라트 타잖아. 아 너무 불편해. 보통 이렇게 팔베개를 많이 해주잖아. 어깨 너무 커져가지고 어깨 베개가 저절로 생기더라고. 아니 그때 제가 옆방에 뭐 좀 가지려고 갔는데 하늘이 형이 이렇게 씻고 머리를 가지고 머리 이렇게 말리게 하나요? 저는 다인 줄 알았어요. 너무 커가지고 아니 무서워가지고. 아니 난 다리로 머리 말리지 진짜로. 진짜 무섭다 이거 이제. 아니 그리고 샤워하고 나오면은 엄청 씩씩대. 맞아. 계속 이래. 뭐든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성남 청소. 샤워하다 최선을 다하고 양치도 최선을 다하고 양치를 세 번을 해. 세 번을 양치를. 그래서 내가 그 근데 명언 한번 던지잖아요. 샤워! 양치를 하러 가야지. 사람 기다리고 있는데 10분을 안 나온 거야. 제가 샤워하나 그러니까 양치를 제가 봤을 때는 샤워하는 게 아니라 샤워하는 게 40분 한 거야. 뭐 샤워하는 거 바꿨다고 하잖아. 샤워하는 거 어떻게 바꿨어? 샤워하는 거 뭐 하늘이 양치하는 거 이제 바꿨다고. 어떻게 바꿨어? 한 번 하는 걸로. 아 정말 치시네. 아 근데 한 번 하고 마지막은 안 좋아? 왜요? 그래, 인공 잘한다 했어. 그 동인이가 그래도 얘기해 주시네. 나도 얘기해줬잖아. 왜 끝까지 얘기하냐. 야 우리 전부 다 해줬어. 니가 안 들은 거야. 그러니까 맞아. 얘기를 좋은 말 같아. 얘기를 좋은 말 해요. 근데 이게 웃긴 거는 하늘이는 뭐지? 친구나 형 얘기 안 듣고 동생들 얘기 잘 듣는다. 얘네 동생인데. 청개구리야? 그까지 동생인데 동생. 아니야 난 하늘이랑 친구. 오. 야, 진짜 어색하다. 자, 다 둘이 만나면요. 야. 그래도 노현 씨는 요즘 하늘이 형이랑 안 어울릴게요. 저 하늘이 형. 저도 네. 안 써? 아니. 아니, 안 와. 나왔다. 성공한 나왔다. 그래도 개통하는 사람인데. 지금 어디 있잖아. 그 너랑 너 아직 국밥 안 먹었잖아. 둘이 이렇게 둘이 진짜 하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야 너
아니 근데 국밥은 끝나고 아니 국밥은 같이 안 먹어줬는데 얘가 뭐야? 누드럼 맞추차야? 아 무슨 뭐지? 무슨 국밥을 하나 사줬어. 사줘가지고 황태 국밥. 아 맞아 황태 국밥. 나 황태 별로 안 좋아해. 황태 국밥. 몰랐지. 아 근데 사줬다고. 민기가 동의네. 어. 아 갑자기 햇밥 국밥 해가지고 먹는. 아 갑자기 황태 국밥을 사와가지고. 먹었지 뭐. 맛있었어. 같이는 안 먹었잖아. 아 맞아. 내 것만 속삭하고 집 건 안 써. 네 거는 없으니까. 아 나 안 먹어도 된다. 못 먹으러. 그러니까 결국에는 같이 먹기 싫으니까 그것만 사서 그냥 주고 너 혼자 먹으라고 하는 거야. 어색하니까 같이 먹기에. 아 근데 옆에는 있어줬는데. 그래? 그 얼마나 속이 천벌이라고 있었겠노. 언제 야, 언제나 먹지. 내가 밥 먹는 곳에 천벌 날 정도야? 그런 거 아니야. 아 그래 무튼 그래 한태국밥 맛있었고 안 어색하고. 안 어색하면 드디어 뽀뽀 한번. 그게 언제 처음 그게 언제 나왔는데. 나 뭐 작년 이게 작년이야 작년이야. 작년에 릴리즈 밤에. 아 가을이 아 일본에서. 아니 아니 한국에서. 우리 아홉 명이서 뭐 하다가. 아 그래 거기 있잖아. 첫 얘기가 그때지. 릴리즈. 첫 얘기. 첫 얘기가 그 릴리즈 그 무슨 마트 같은 데서 릴리즈하고 있다가 둘이 막. 아 맞아. 나랑 밥 먹고. 대기실에서 뭐 얘기하다가 내가. 아, 나 짜장면 밥 먹기 싫어 이랬는데 짜장면 진짜 삐진 거야. 아, 그때 얼굴하고 귀하고 빨리 삐졌었는데 근데 나 엄청 빨렸어. 아니 내가 아, 내가 어떻게 했냐면 내가 그때 국밥 먹고 싶어서 국밥 얘기하다가 갑자기 그 이제 나 혜영의 국밥 먹고 있는데 국밥 얘기해서 아, 국밥 먹고 싶은데 같이 먹으라니까 아 근데 형이랑 먹기 싫어 이러는 거야. 내 집 맛집이네 재밌다. 아니 우리가 저기서 삐진 게 아니라 집 맛집이네. 아 근데 애들이 막 그 밥 먹는데 나도 그냥 웃긴데 좀 이상하잖아. 그래서 얼굴이 빨개졌는데 애들이 다 삐졌다고. 한국에? 한국에서? 아니 일본에서 진짜 아 얘기 좀 들어! 정신 차려! 형 먼저 술 탔지? 아니 빠지다 야 팬분이 댓글로 술 꼭지 말랬잖아 니는. 맞았어 맞았어. 아 나 근데 진짜 얼굴 엄청 빨개지길래 미안해가지고. 아니 깨진 게 아니라 아 내가 잘 못 숨기잖아. 그래, 민망하니까 얼굴이 빨개진 거야. 근데 나도 그냥 웃겼지 웃겼는데 화나서 얼굴이 빨개진 거야. 화나서가 아니야 니들이 막 웃으니까 민망하잖아 사람이. 너 민망해 하진 않아. 아니야. 아주 민망해 주지 마. 지금도 빨개졌잖아. 언제? 정말. 근데 내가 여기 계속 있을 때 서울 말씀 넣은 것 같았는데 부산 내려갔다 해도 또 다 틀렸어. 야, 니는 근데 여기서도 아니다. 그냥 나이다. 저 맞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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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아닌 둘이가. 말도 안 그래도 해요. 그래. 나는 근데 영화관에서 일하면서 다 붙였어 사실은. 아니 행복 이런 것도 있잖아. 아, 사실은 뭐 이렇게 밥 뭐 그런 거. 아니다. 사실은 얘기해라. 아니다. 사실은 얘기해라. 우리는 지금 거짓말을 치고 있다. 사실은 얘기해라. 여러분들 아시기 말이야. 여러분들. 야 내가 언제 또 이렇게 얘기냐. 자 잠시만요. 그 팬분이 진짜 그냥 카메라만 켜놓고 우리들끼리만 얘기하는 거 맞아 맞아 맞아. 야 우리 소초가 영상을 왜 댓글 아니냐 근데 맞아 맞아. 근데 더 웃긴 게 준이 오빠 술 마시지 마. 준이 오빠 술 마시지 마. 네 준이 오빠 술 안 먹을게요. 네. 아, 야 얘 술 안 먹으면 사는 게 아니라니까. 아, 다음에는 준이 오빠 술 안 먹을게요. 다음에는 그냥 이렇게 술을 깔아놓고 라이브 어? 진로 라이브. 야, 진로 라이브. 진로 라이브. 진로 라이브. 아니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 많으니까 진로 라이브. 그러니까 그렇게. 야 그렇게 해서 방송한테 비상당하다. 너희 뭐야? 고향께 또 배워서 오는 것 같아요. 아, 마을에 친구들도 보고 가족들이랑 일단 있으면 사투리가 절로 나오니까. 우리 이슬라이브 하면 진짜 재밌어. 진짜. 근데 절대 못 그러면 그거지. 노래 부르는 거 말고 그냥 우리끼리 숨어 서는. 그랬잖아. 그 핸드폰을 켜가지고 핸드폰 켜가지고 배터리 빨리 나니까 나는 이게 먼저 꺼지나 우리가 먼저 꺼지나. 아, 내가 늦었어. 계속 먹어. 그 약간 야, 근데 있잖아. 우리 부모님 한
번씩 얘기하는데 형거 니들 그때 술 먹고 방송하지 못해? 이러면서 야 뭐 술 먹고 방송하니까 그때 노래 부르면서 하는데 애들 한 잔씩 한 거 같은데 그게 니랑 나랑 형이랑 다훈이랑 야 다훈이 아 그때 그래 다훈이 니도 방송 했었잖아 쌍 맞추고 막 다훈이 쟤는 평소에 안 그러잖아 다훈이 술 마신 줄 알았다 그거 왜 이렇게 서봐라 근데 친구 술 안 먹고 진짜 우리 그때 물만 마셨어. 아니 텐션이 좋을 때는 좋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고. 야 근데 지금도 이런데 진짜. 야, 우리 막 회식 자리 이런 거 보면 되게 재밌잖아. 재밌죠. 맞아. 재밌는데 만약에 하려면은 찍어 놓고 편집을 해요. 편집을 해야 되고 다운이가 이제 삐 처리하면 30개 해야 되고. 쌈마 다시 쳐주세요. 그래 누가 쳤더라? 다들 쳤을 걸. 나 누가 쳤나? 뭐 말하려고 했는데 내가 지금 목이 쉬었어. 목이 쉬었는데. 내 쉬었어. 계속 지금 기침이 나서 목이 쉬었는데. 그러면 노래 한 소절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이 쉬었다. 한번 물어봐라. 한 박자 쉬고. 와 진짜 하나 둘 셋 아 진짜 싫어 진짜 진짜 아 진짜 28살이야 근데 그거 한다 안나도 그거 한다 진짜 진짜 아저씨야 빠빠빠빠빠 아니 누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커리차가 오셨나 아니 여기잖아 나한테 그래 자꾸 형 움직일 때마다 계속 빠져 아니야 여기도 움직이는데 가만 있어 자 기가 막혀 뭐 잡아? 아니 뭐 와, 동구다 동구. 아 이거 야, 잘 어울려. 어, 잘 어울렸는데. 아 진짜. 대단한 거 아니야. 와 영상 봐봐. 영상 봐봐. 어 귀여워. 어. 어떻게? 아, 귀여워. 귀엽다. 와 진짜 싫다. 자 우선 내 모자 모자 안 돼. 안 돼. 야 나 모자 쓰면 안 돼. 모자에 아..안돼 왜 안돼 형이 안 좋을 거야 모자를 쓰면 아 이것도 쓸 건데 어? 이것도 쓸 거야 아 그것 쓸 거야? 봐봐 그럼 안돼 멋진 거 뭐 완전 힙합이신데 본인도 지금 약간 아아아 그래서 모자가 작아 이거 이거 괜찮아 잘 어울려 저게 연습모여가지고 연습모 연습복씨? 잘 연습복씨? 사진 이거 사진 올리면 우리 진짜 큰일 나는데 어떤 거야? 무슨 사진? 방금 이거 썼던 거 너무 웃겨가지고 나 사진 찍었고 타영이 정색 전 감당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야 뭐야? 어? 어? 왜? 어? 갑자기 웃음 뭐야? 어? 뭐야? 우리 나중에 그런 거 한번 해보자 싫어 아니 그럼 한 10분 만에 한 마디 꺼냈는데 너무 좋아 야 10분은 아니야 아 그래? 오케이 렛츠 고 다 같이 사진관 가서 컨셉 잡고 사진 하나 찍어 와 좋다 아 좋아 근데 가족 사진 분위기로 아 나 그거 아, 좋아 그럼 아빠 누가 싫은 마 아빠 좋아. 아빠가 다 아이 할아버지고 아빠는 할머니 이제 할머니 아빠 야 랩은 내가 그거 할게 아빠는 등직해야 되니까 하늘이가 엄마는 했나 보네 아,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아, 영철 아빠. 척 좀 잠깐 빌려. 지팡이 좀 쓰래. 잔소리. 엄마, 엄마. 어? 엄마. 내가? 응. 아니, 누나지. 누나. 누나. 얘 누나 느낌보다 여동생 느낌이지. 누나야, 누나. 엄마 결혼 못한 누나. 어? 한 30대까지 먹고 설날 가면 니 결혼 안 하나? 이런 거 누나. 내가. 아니, 형은 철없는 그 삼촌. 삼촌. 왜 철없는 거지? 진짜 말 안 듣고 철이 없어. 애 철을 들고 와. 이따가 그
그 파란색 아닌 초록색 세트로 트리닝 입고. 어, 어, 좋다, 좋다. 그래, 이제 동희는 이제 카트 하나 신생아. 어, 그래. 아, 이게 짱아! 정훈이 형 이제. 이거 애를 좋아하는데. 야, 니가 내가 더 작잖아. 더 작잖아. 그리고 준이 형, 형은 한 손에 그거 진로 하나 들고. 약간 중독자. 중독. 야, 그럼 말 나온 김에 최대한 빨리 찍자 그거. 그거 내가 엄마 할게. 연기 엄마. 얘는 약간 그래도 애완동물 애완견. 와. 펭귀. 펭귀. 아니 190짜리 그냥 있어. 펭수. 아니 펭귄도 그 펭귄도 이렇게 해서 그렇지 이거 이렇게 들면은 다리 길다고. 아 맞아. 첫번째 안 봤어. 아, 엑스레이 찍은 거 보니까 장난 아니야. 찍으면 재밌겠다. 응. 그래. 찍자. 최대한 빨리 찍자. 그럼 망가리 찍자. 내일 찍자. 내일. 이게 만약 나온 김에 바로 찍어야 이게 찍어지는 거지. 추가 갔다 와서 지연율에 사이트로 올라가지고. 그냥 찍을 때 찍어야 돼. 아, 그럼 나는 뭐 하면 셈이야? 아, 셈이 니는 사진사. 아니야. 얘들아 잠깐만. 우리 댓글도 있고 소통하면 안 될까? 급 조요. 아니 이렇게 하면 급 조용해진다고. 서서히는 뭐가 있어 서서히. 아니. 아니 근데 너무 댓글 아니 우리들끼리 하는 게 아니야. 아니 근데 재밌어. 우리 아홉 명에서 이렇게 라이브 하면 소통이 안 돼. 그게 그냥 리얼리티 보여드리는 느낌이니까. 소통을 하려고 댓글을 읽었는데 제일 처음 보는 댓글이 진윤이 귀여운데 이거 어떻게 소통을 하고 싶은데 이걸 제가 어떻게 소통을 할 말은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귀여워. 야, 아, 징그럽다. 그렇지. 아이유에게 너무 근육질이니까. 서로. 아이유께 비하인드 썰 없나요? 좋다, 좋다, 좋다. 아, 좋아. 내가 봐. 아, 어제 그 뭐지? 트위터에 그 삐연이랑 저랑 이제 그 처음에 중기고통하신 그 영상이 올라왔어.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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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근데 내가 이게 그거를 따라한다고 했는데. 내가 뭔가 대충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아, 영상 보니까. 그거 봤어요? 그거 보고 봤어. 동작 중에. 네가 이거 하나, 둘, 셋, 넷 이거 하잖아요. 어. 이렇게 해가지고 뒤로 하잖아요. 어떻게 했냐면 리듬을 타다 문을 보면서 안 보이지? 안 보인다. 민기 해줘.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말고 그 원래 하나, 둘, 셋, 넷, 이 이렇게 한 건데 내가 아니지, 얘 원래 이거지. 원래 그냥 무릎 안 꿇고. 어. 아 그래? 무릎으로 꿇더라고. 나는 이렇게 했거든. 너무 웃긴 거야. 근데 아니 우리가 머리에 스프레이를 뿌려놔가지고. 아 이거다 이거다. 머리에 맞아. 그 박자 좀 느린 거. 봐봐. 진짜 너무 대충한 거 아니야? 귀엽대요. 귀엽다. 귀엽다. 아니, 그날 이제 아침에 대표님께서 머리를 어떻게 해라, 머리를 어떻게 해라 이렇게 부탁을 하셨어. 또 그냥 했지. 그렇게. 근데 가니까 우리만 풀스프레이를 하고 다른 거 이렇게 잘 바짝 끊는 거 같아. 다 흩어지는 거. 아, 그냥 뛰니까. 뛰고 운동하면. 그래서 너 멋있었어. 와. 난 MBC에 누가 갈까 처음 들어와. 아, 그리고 위원이랑 저희 그 씨름 여자분들 여자 아이들 시상식 해주셨고 시려 결승 우리 위주로 해줬는데 이거 이렇게 해줬는데 진짜 그 차이가 막 대단히 깜짝 놀라 그렇게 해주시는 정말 순정 만화 같은데 편집 당했어. 아 진짜 그래, 안 나왔어. 너무 열심히 합시다. 네 무슨 우리 열심히 하면 그래. 편집 당할 일 없을 거예요. 아, 너네 거 나온 거 보고 난 사진 찍힌 거 봤어. 그거 옷 입을 아, 어, 너희가 목걸이를 걸어놓은 거 아니다. 이렇게 그 옷도 이제 시름 연딱지 있는데 그 이렇게 막고 한마디 했어. 원래 뭐 원래 순정만 사면 목걸이 딱 바로들 우승 가요. 그러면 이제 몇 판 주면서 그냥. 야 동인아 니가 다음 주 화요일 날 준비해서 가라. 원래 순정만은 뛰어야 된다고. 밥 먹었어요. 어. 야 근데 너무 뛰는 거 아이가. 봐. 아, 나 왜 제가 아, 먹었어? 와! 좀 진짜 좀. 빵!
아니 용기 형이 약간 좀 나이가 먹으니까 느끼해졌어. 맞아 맞아. 사람이 느끼해졌어. 호랭이가 약간 좀 저게 보면 노련해진 것 같긴 한데 이번에 진짜 느끼해진 것 같아. 조금 또 사람이 말하면 느끼해. 야해. 야! 아 무슨 말을 하시는 거야 지금? 아니 해본 솜씨라는데. 뭘? 뭘? 멘트 그런 멘트를 말하네. 정신 안 차리나 진짜. 뭐를 얘기하나 뭐를? 타이밍이 지명. 댓글이 그냥 타이밍이 정말 찰박하게 됐잖아. 뭘라 하는 건데 지금? 조화를 얘기해야지. 예? 아 내가 나 지금 많이 마셨네 애들. 야 커피 이제 그만 먹어. 아 취한다 취. 오늘 분위기에 취했어. 카페인이 아 니코틴이네. 저거 뭐야 카페인이 안 좋아. 너무 지금 심취했어 지금. 그래. 지금 너무 취했네. 분위기 갑자기 정적이야. 우리 그레이스 여러분들과 커피 한잔 어때요? 오 진짜 싫을 것 같은데. 하늘 형이 한번. 안에 벌할 것 같은데. 형 벌죠. 벤치프레스. 벤치프레스 아니라 벤치프레스 하자. 하실래요? 네 뭐예요? 등. 숄더. 아 진짜 웃기다 진짜. 아 왜 저 기다리고 있지? 와 왜? 와 한 번 내려가면서 허벅지를 쳤는데. 어디가? 튀면. 탄성이. 뭐 먹어야 되지? 나 한번 해줘요. 너 뭐지? 커피? 어? 커피. 아니 내 뭐예요? 등 너 한 번만 해줘. 나 진짜 보고 싶어. 아 그럼 물어봐야지. 아니지 네가 하는 거지. 내 뭐예요? 등. 야 이거 너무 잘한다. 너무 잘 살린다. 내 뭐예요? 저 어떻게? 아 야 이거 진짜 버터야. 아, 아니 이렇게 하지 마세요. 형이 내일 뭐야 하면 재현이 형이 이제 운동하려고 턱 좀 벗고 있다가 벗어 그래. 턱도 벗어야지. 난 등이 예뻐. 그러면서 사기를 막 보여주는 거지. 아 목소리가 잘 안 들려요. 다행이에요. 들렸으면 큰일 났어요. 자자 이제 좀 정신 좀 차리고 정훈 오빠 살아계신다고 하트하라고 뭐라고? 아 댓글에 정훈 오빠 아니 왜냐면 정훈이 형이 마스크를 써가지고 이게 안개가 왔다 갔다 해 김이 이게 눈이 보였다 안 보였다 안 보였다 안 보였다 나 혼자 라면 끓여 먹는 거야. 그 깜빡이 켜고 있어. 뭐 마스크 착용하는 건 좋은 행동이죠 요새 같은 행동이죠. 진짜 재밌어. 단어 선택 행동이죠. 방청객분이 재밌는데 너무 재밌어.
자, 끝내면 아, 다음 저 얘기 좀 생각해. 자, 카메라 롤 컷! 에? 에? 사람이 지금 뭐하는 거야? 사람이 장난이야. 바로 갈게요. 오케이, 렛츠고. 액션 컷! 가이드 한번 보여줘. 네? 가이드 한번 들려줄게. 가이드 한번 들려줄게. 한번 들어봐. 자, 렛츠 스마일러. 야, 아, 타이밍 못 쳤어. 타이밍 어디야? 다시 해. 다시 해. 오케이, 오케이, 다시. 오! 와, 야, 진짜, 야, 진짜 쑥스러워해. 자, 하나, 둘, 셋. 아유, 귀여워. 아, 뭘 좋아하는 말이야. 자, 그럼 웃어줄게. 우리가 호응을 잘해줬는데. 그래. 우리 리액션을 잘해줬어. 자, 준비. 자, 일단 호응을 준비해. 어. 준비. 하나, 둘, 셋. 진짜 욕한 거 같은데? 진짜 야, 아까 동희 이거 술 마시지 말라 한번 이거 이해가 안 돼. 하지 말해. 오케이. 이만해. 제대로 제대로. 아. 아니 딱 하면 되잖아. 아, 하지 말래. 누가? 아까 동희 이거 술 마시지 말래. 우연히 안 돼. 하지 마. 야. 아. 야. 된다. 내한테 술 마시지 말라 하셨지만 내가 안 마시겠노. 아. 하지 말라 하는 줄 해야지. 사람이 살 건 하고 살자 이거야 우리. 오. 그래. 사람아. 자, 하나, 둘, 셋. 아니 잘하잖아. 아 근데 아 나 왜 이렇게 못하겠지? 아니 평상시에. 근데 아 평상시에는 그런 문제가 안 돼. 내가 하면은 바로 정말로 똑같을 거거든. 근데 얘가 더 웃겨. 뭐 여. 이렇게 한단 말이야 준비를 이렇게. 얘가 늦다. 느 발음으로. 아 느. 아 네 느. 그라스스 말로.
커피 말라네. 커피 말고 다른 거 안 들고 커피 있었어요. 진짜 커피. 네, 진짜 커피. 술 냄새 안 나는데 확인해 달라는 와, 저는 보여드렸던 게 그 위에 키고 저는 여기서 띡 하고 땄어요. 그걸 뭐 해명하고 있어? 아니지 뭐. 장난이지. 뭐야, 너 이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여? 너무 좋아. 어? 이제 나이 드신 분은 경청을 해야 돼. 아, 이렇게 드립을 받아들이면 안 돼. 경청이요? 전 아니에요. 어쨌든 네, 급정료가 아니라 우리 콘서트 얘기도 했고 세인 인사도 했고 댓글도 읽었고 저희들끼리 노는 것도 보여드렸으니까 다음에 또 이렇게 또 재밌는 브이라이브 하면 되니까 울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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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보야! 그래도 그만! 무슨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막내 백태씨가 근황 토크에 달려요. 근황 토크! 아! 자! 댓글에 근황 토크 그러면... 자, 안녕하세요. 자, 이번 제가 휴가를 보내지 않습니까? 네. 휴가를 보냈는데 다들 또 재밌게 보내셨잖아요. 네. 가장 내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이번 진짜 이번 휴가 때 진짜 내가 이것만은 네. 우리 멤버들이 다 같이 한번 느꼈으면 좋겠다. 아.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휴가 가자마자 저희 엄마가 만들어주신 갈치조림을 먹었는데 그 갈치조림의 맛을 멤버들이 한번 함께하고 싶네요. 그러니까 동인이 형이 갈치조림 엄청 그 어머니가 해준 거 제일 먹었어. 갈치조림에 혹시 무 넣으시나요? 넣죠. 와 진짜 파티입니다 이거. 정말 좋은. 근데 갈치조림에 뭐가 안 들어가는 집이 있나? 거기가 들어가죠. 들어가죠. 그 당연한 걸 그래서 말했어. 오늘 잘못한 걸 얘기해도 실수가 될까봐. 그렇죠. 혹시 불심하시는 거예요? 제 갑자기 그렇게 됐어요. 저희 어머님께서 보고 있는데. 엄마! 약간 갈치조림에 갈치 들어가냐고. 그렇죠. 동희 씨. 아, 네. 네, 갈치조림. 네, 어쨌든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멤버들이 한번 그 맛을 다 같이 느끼고. 맞아. 근데 갈치조림에 무가 진짜 맛있어. 맞아. 그 이렇게 막. 정말 무 같지 않고 그 양념이 싹 배어가지고 밥 하신 거 같아. 무 같지 않다는 건 뭐 저희 집 갈치조림 무는 무 같지도 않다 이런 거예요. 그런 말. 무 같지 않고 감자 같이 말 잘잖아. 잘잖아. 그런 갈치조림. 알죠? 네. 감자요? 빵빵떡 씨가 그러면 싸와주시지 안 싸왔냐고 화내시는 거. 아 왜냐면 테이크아웃이 안 돼요. 집밥은 집에서만 먹어야 돼. 갈치조림을 테이크아웃 한다는 아닙니다. 나 알다. 근데 아니다. 그거는 아니다. 감자에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왜 이렇게 좋아해? 네, 어제 그렇습니다. 아, 저는 그거 할 싶어요. 어떤 걸까요? 그 멤버들이랑. 아 진짜요? 와. 제가 조만간 추진해 보려고. 네. 그건 최대한 빨리 하는 거예요. 빨리 얘기해 보세요. 그게 뭐지? 여름에 저희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이대형 나왔다. 약간 할머니 포즈. 이렇게 들어가잖아. 또 말 안 듣지. 수고해 주잖아. 아니 여기 보시면은 이러면은 이렇게 돼. 아니 이게 할머니가 경자년. 경자년을 표현하는 거. 아빠랑 이 뭐가 이번에 우리 이번 여름 때 그 저희가 워터파크가 지어져요. 아, 아 저... 그러면은 워터파크 가자 올라갔다가 한 내일 가자 또 네? 아니 지금 여름에 아니 다 내년 아니 올해 여름에 그렇죠 올해 아, 그런 건 뭔가 뭐래요? 근데 옆에 뭐래요? 정말 아 같이 지금 아 근데 나 스키장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나도 아, 진짜 어렵다 난 보도 한번 가보고 싶어 지금 가도 돼. 내 가장 대표님만 혼나요. 네 맞아요. 저는 안 갈래요. 그래요? 피곤해요. 네 그럼 여덟 명이 갑시다. 그러면 그 8인승 렌트하면. 아 우리 워터파크 가면은. 근데 우리 워터파크 간 적 있잖아요. 있지. 우리 갔잖아요. 일본에서. 아 일본에서 내 생일날 간 거 아니야? 아닌가? 맞지. 맞아요. 일본에서 우리 그래서 파기야. 그 대표님이 티켓 우리 해주신 거. 아 맞아. 아 맞네 생일 때 워터파크가 어 맞아 그냥 할머니 선물해주 어쨌든 네 팔찬 씨는 워터파크 같이 가고 싶다 스키장
스키장. 어. 스키장 가고. 겨울엔 스키장, 여름엔 워터파크. 난 캠핑. 캠핑. 글램핑. 글램핑 가고 싶어. 근데 캠핑 그 앞에 내가 치즈 두 개 가서 사온 거. 5,000원만 줘. 가야죠. 5,000원. 방탈출하고 싶어. 5,000원 좀 내가 잘못된 텐트 한 번 바로 풀려니까. 내가 다 얘기했잖아. 나 만들어줘. 캠핑 가고 싶어. 글램핑 이런 거 좋지. 끄어서 먹는 라면 진짜 맛있어. 아, 그니까. 응. 거기 먹고 뭐 맛있어. 어, 램핑이 다 지어져 있는 거. 아, 맞아, 맞아. 맞아. 그냥 음식이랑 몸만 가는 거. 다 있어. 그 안 추울 때, 안 춥고 안 더울 때가 있는 거. 아, 근데 거기 자체가 남한인데. 남한이 잘 나와. 겨울에 텐트! 남, 정연방이. 근데 약간 텐트라고가 그 뭐라고 해야 될까? 돔 이런 거지. 이렇게 돼 있는 건데, 형식은 텐트 형식인데, 안에는 그냥 집처럼 돼 있어. 아, 그래? 넓어? 어, 좋다. 어, 그래. 아, 그 유튜브 같은 데 보면 68평.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있거든. 거기 되게 잘 해놨더라고. 여러분들. 이제 그 근황 토크 얘기해달라고 했는데 점점 산으로 가서 내 얘기를 좀 가볼까 하는데 또 생각해보니까 저희들끼리 얘기를 하고 있잖아. 아, 죄송합니다. 자, 다시 블루로 들어가볼게요. 네. 그리고 저희가 없어. 그 VJ 할 때 텐션이 너무 낮았나 봐요. 오늘 너무 텐션이 높아서. 근데 오늘 신기한 게 오랜만이야. 그런지 연습할 때도 엄청 신나게. 아, 맞아. 재밌었어. 나 뭐 원래는 재미없었나요? 원래는 와 행복해. 아, 알겠다. 제가 그렇게 못해 드릴까요? 아니요. 같이 있는 건 좋은데. 같이 있는 건 좋은데. 같이 있는 건 좋은데. 연습하고. 아, 나 놀이공원. 놀이공원? 그만 가 이제. 진짜 나 놀이공원 가고 싶어. 진짜 가고 싶어. 저희가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면은 하늘이랑 놀이동산만 진짜 재밌을 거예요. 또 사들어 가고 있다. 빨리. 네, 몇 개씩 진행해. 자, 그래서 뭐 다들 이렇게 갈치조림 드시고 싶다고 하고 어디 뭐 워터파크 가시고 싶다고. 네. 캠핑 간다고. 다른 분들은 캠핑 못 하고. 다시 못 하고. 목욕탕 가면 되지. 근데 목욕탕 가자면 잘 안 가. 진짜 안 좋았더라. 내나 양수가 좋고 다원이나 다도 고령이지. 아무 잘 가잖아. 난 가는데? 나도 가는데. 나도 갔어. 나도 가라 안 가잖아. 아, 그러니까 안 근데 가지. 너가 가자고 안 했잖아. 얼굴 빨개진다. 안 빨개져. 아니 가자고 하는데 목욕탕 뭐 가자고 이렇게 톡 올리면 아무도 대답 안 해. 아니 요즘은 기타 안 가는데. 이번에 고향대라는 사람 또 안 갔나? 완전히 갔다. 안 나. 아, 형 도착하자마자 가자. 도착하고 가자마자 또 목욕탕. 난 목욕탕 좋아하거든. 아 진짜? 아 진짜. 원래 나왔어. 도착하자마자 밥 먹고. 맞아. 집에 침낮 두고 찜질방 그 목욕탕 가가지고 찜질. 나 찜질도 좋아하거든. 찜질도 갔다가. 아, 나 국밥 계란도 먹고. 국밥 먹고 국밥 먹고. 아니 나이 먹은 게 아니라 나 중학생 때부터 찜질하는 걸 좋아했었어. 아, 진짜 근데. 나도 오래도 못. 자 그러면은 저희가 또 이 강화풍을 좀 짧게 봤잖아요. 네. 다음 주에 또 저희가 예고 토리에르토 리코를 갑니다. 잠깐만 이거 오프닝 했다. 혼자 야 아니 이거 오프닝 때 얘기했다고. 아 가는데 왜 메디우스 이기냐고. 가는데 진짜 거기서 해보고 싶은 거 있잖아. 근데 남미가 그 약간 또 덥잖아요. 약간 입수하는 입수 걸고 하대 씨가 예전에 입수에서 걸렸잖아요. 우리 포항 갔을 때. 맞아. 그때 아 근데 약간 겨울이었지. 추웠어. 상의탈이라고. 오. 아니 하늘이 형 이번에 그 남미 갈 때 아예 옷통을 안 챙겨간다 했어. 아니 거기에 그냥 가방 메고 그냥 버너피스 같은 거 막 신발 뭐 바지 뭐 가지고 모자. 신발 바지에서 끝난다더라. 아, 벤틀 가라운드야? 야 진짜 남자 별로. 좋은데? 범배를 얘기해. 범배를. 목욕탕 가지 말래요. 왜요? 눈으로 정령. 아 수경 아 그래요? 아 아주 목욕탕 좋아해서. 뭘 다 좋아해서? 안 봐요. 당분간 조심하는 거 진짜 당분간 조심하시고 혹시 기침이나 좀 마른 기침이나 열이 오시는 분은 질병관리본부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전화번호 진짜 바이러스 거의 일상적인 기침 나오는데 지금 기침 계속 나오는데 마스크 써 저 건강이 최고인 거죠. 장난이 최고인가 건강해야 돼. 아프면 안 돼요.
그레이스 분들도 아프면 안 돼요. 네, 무슨 근황 토크 다 한 건가요? 뭐 근황 토크 대충 뭐 이제 한혜씨 마무리할까요? 한혜씨가 정리하기 싫어서 그런지 아프면 그렇게 쳐다보시는데 하고 싶은 말씀하세요. 이제 한혜씨 근육 토크 해가지고 삼두한테 한번 근육 토크 안 나와? 노래하기 틀어놓고 후입으로 빵빵 주는 거야. 이거 한번 해줘야지. 아니 무슨 이거 누구야? 아 이거가 나도 중고 잘했어? 네, 다음에 뭐죠? 맞습니다. 어떤 팬분이 그 외국 분이신 것 같아요. 지금 아이들 보니까 마스크를 벗어. 정말이시네요. 네, 이거 마무리하죠. 네. 이제 또 얘기 끝내 얘기 다 했으니까 이제 뭐 마무리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남미 콘서트 가니까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많이 와주시고 또 보시는 분들은 저희가 SNS에 사진 같은 거 많이 올릴 테니까 소식 그나마 많이 알려드릴게요.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거기가 와이파이 내용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할 수 있다 하고 이래봐도 못할 수도 있는데 우리 이번에 가기는 하자. 저는 하려고. 로밍 할로윈? 나는 막 해서 갈 로밍 그 공항에서 유심을 사면 사나? 어 그게 싸. 그 뭐지 신청해가지고 타면 거기 공항으로 오거든. 알아보니까 그렇더라고. 진행해 주시죠. 아무튼 브이라이브 할 수 있으면 할 테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다들 또 요즘 안 좋은 그런 게 돌잖아요. 맞죠. 건강 조심하시고 마스크 항상 끼고 다니시고 손 30초 이상 손을 진짜 많이 많이 씻어 저야 좋대요. 고등학교 다닐 때 혹시 그거 다들 있으셨나요? 손 씻기 그런 거 해가지고. 맞아. 이렇게 하고 손을 톡톡 이렇게 하고 닦고 이렇게 하고 손목까지 깍지깍지 손목까지도 씻어주죠.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하다 끝이기나 했는지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아무튼 그럴 테니까 응원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 바램이죠. 또 저희 대회 스케줄 하는 동시에도 뭔가 국내에서 팬미팅이나 그런 거 할 수 있게끔 뭔가 얘기를 많이 할 테니까 그레이스 분들도 백카페 댓글 많이 올려주시고 또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그래서 한마디 해야 돼요. 하세요. 이거 하나 물었는데 그 다운이 형 이렇게 그 비니가 있잖아요. 이거 머리카락 묶어놓은 거 같아. 아 상투를 이상입니다. 네, 아무튼 오늘 뮤라이브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키오빠 스테이 언제 불러줄까요? 저 목 신거 나오면 다음에 개인 뮤라이브 할 때 불러드릴게요. 알겠죠? 네, 아무튼 오늘 뮤라이브 와주셔서 너무 고맙고 다음 뮤라이브도 조만간 또 할 테니까 그때 많이 놀러 와주세요. 알겠죠?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진짜 찐 텐션이었다. 네. 좋아요. 네, 오늘 앞으로도 이렇게 텐션 있게 진실 가겠습니다. 근데 우리 항상 9명에서 단체로 하면 정신없는 라이브라고 해서 팬들 맨날 그래. 맨날 네. 우리가 숙소에서 해가지고 큰 소리 좀 내서 숙소니까 그 8시 이후로 떠들면 일어날 수 있는 문자 오거든요. 적당히 하라고 좀. 그런 좀 무섭잖아요. 그렇죠. 그 집에서 할 때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텐션 낮춰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생각 한번 해주시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더 이렇게 네. 즐겁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오늘 브이라이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